네, 수조 인버터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보통 아파트 옥상에 있는 수조죠. 네, 그쪽 컨트롤러 시스템으로 사용한 건데요. 네, 모델명이 템퍼스 VLT 2800. 네, 11kW짜리. 네, 이와 같은 인버터입니다. 네, 동작이 원만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내주신 건데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덮개를 열고 나면은, 네, 이와 같은 내부, 네, PCB 기판과, 네, 시스템 보드에 해당되어져 있는 부속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서 파트를 나눠서 또 다시, 어느 보드가, 어느 PCB 기판이 불량인지를 다시 선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마저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불량 납품 시청하면서 조립을 하는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템퍼스 인버터 네, VLT 2800 네, 수리 후기 포스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